네,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제 자재, 원자재 쪽 관련된 이야기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하나의 생명처럼, 우리의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처럼 다 이어져 있다는 거지요.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만 아프고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발 아픈 것이 괜히 또 머리까지 올라오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소재, 원자재 이쪽은 또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되겠죠? KB 증권의 백영찬 이사님인데요. 원래 이제 저희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또 요즘 여의도에서 뭐, 예를 들면, 그 건물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저희가 철저하게 또 방역 차원에서라도 아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해봅니다. 자, KB증권의 백영찬 소재 팀장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백영찬입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 저희와 함께 여기 스튜디오로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예. 이런저런 상황, 또 코로나 워낙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저희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방송할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 그럼 저희에게 미리 주셨던 자료와 함께 그러면 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일단 현재 갖고 계신, 현재 그러니까 다루고 계신 예. 뭐 종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주로 어떤 것들을 이제 다루고 계신 거죠? 저는 KB증권에서 원자재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원자재로 하면 당연히 원유, 그다음 금속 관련돼서 네. 같이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화학 업종 담당 섹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및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화학과 원자재를 담당하고 계시고, 원자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석유도 생각할 수 있고, 구리도 생각할 수 있고, 금도 포함됩니까? 당연히 금은이 대표적이고, 보통 금속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눕니다. 네. 서로 쓰면 프리셔스 메탈, 그러니까 귀금속. 네. 대표적인 금은이죠. 그다음 인더스트리얼 메탈, 그러니까 네. 산업 우리 산업에 들어가는 뭐 구리, 아연, 뭐 네.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리셔스 메탈과 산업용 메탈 이둘 다를 다 이제 금속이라고, 네. 그 최종 시장이 이제 LME라고 해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네. 100년 넘은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대표적인 원자재가 원유, 그다음 금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참 제가 그 채팅창에서 저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던 백금 가격이 요즘 뭐좀 수상했습니까? 백금 가격이 올랐던 게 이제 그 자동차 쪽에 네. 그 저감, 매연 저감 장치에 그 일부 그 원료로 들어가거든요. 자동차의 매연 저감을 위한, 물질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DPF나 이렇게 매연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을 거고, 그 물질을 만드는 네. 촉매가 필요해요. 촉매. 그때 그 촉매를 만들 때 백금이 사용됩니다. 백금. 백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얀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금은금인데 황금빛의 금은 아니니까요. 근데 네. 백금이 아까 말했던 매연 저감 장치를 들어가는 촉매, 캐탈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금 가격이 급등을 좀 일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에 원자재 시장, 대략적인 한번 좀 브리핑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제가 기전에 보내드렸던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다면 이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상으로 미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전화 연결을 한 거는 일단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네. 대신 이제 중요한 거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이미 시작됐지만 원자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강세가 될 겁니다. 다시 네. 말씀. 원자재 시장은 아마 구조적으로 강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저금리,
거기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라는 건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은 구조적 강세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결국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네. 저금리나 달러 약세는 이미 인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유라든가 금값이 오를 일은 없었겠죠. 그때 결국은 내년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원자재 가격에 올릴 거고 후행적으로 결국 백신을 맞게 되면 경기 회복된다고 보거든요. 네. 활동성이 늘어. 내년에 당연히 원자재 부분 구조적 강세가 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네. 두 번째 플레이오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내년에는 금보다 원유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올해는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연초 원유 가격이 61불에서 시작했어요.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저도 애널리스트를 하고 원자재 하면서 처음 본 거고 아마 네네. 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살면서? 네네. 그 해,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해 애널리스트 했다는 것도 상당히 레코드거든요. 중요한.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올해 지금 유가가 여전히 40불 중반, 44불, 43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연초에 원유 ETF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좋은 성과 못 냈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이미 연초가 1,400달러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금은 이미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1,800달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수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금이 위너였죠. 올해는 그랬죠. 왜냐하면 경기가 하도 불확실하니까요. 네네. 근데 내년은 어떨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투자는 상식적인데, 원유가 네.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원유가 올라가려면, 네. 일단 뭐, 세계 경기도 돌아야 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생산단에서도 뭔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산은 별로 줄어들 게 없지 않나요? 공급은 좀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중간에 써드렸는데, 네. 제가 보시는 건 미국 쪽의 원유 감산. 그러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네 번째 이 주제가 미국의 원유 생산인데요. 네. 지금 원유의 양대축은 오펙과 미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유 생산은. 근데 오펙은 이미 감산을 좀 계속 하고 있고 감산을 조금씩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원유 시추기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초에 미국 원유 시추기가 2,000개가 더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리그, 오일을 끄집어내는 기계가 2,000개 정도. 네네네. 지금은 230개 정도 합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이제 과거 2014년, 15년대도 왜 그때 셰일 오일 혁명기에도 사우디와 미국이 오일을 가축처럼 버리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었고, 14년 하반기, 15년 초에. 네. 그때 원유 시추기도 5분의 1도 막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원유 시추기가 금방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 같은 투자은행들이 이쪽에 배팅을 했고 과감한 돈을 투자해서 원유 시추기를 그 급격히 증가시켰거든요. 원유 생산이 빠르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딱 안정적이었던 건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IB들은 오히려 바이든 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리뉴어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재생에너지 쪽에. 그쪽 쉽게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쪽에 돈이 몰릴 거고 반대로 보면 원유 이거 고리타분하지 않아? 이거 수익률이 과연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원유 시가 계속 못 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미국 원유 생산을 줍니다. 올해 이미 미국 원유 생산이 뭐 뒤에 하려기였지만 미국 원유 생산이 줄었지만 내년에도 원유 생산은 더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공급적은 미국 쪽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 그래서 오히려 원유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금은 그렇게 금은 강보합이 맞습니다. 금은 강보합이 맞는데 올해보다 네. 절대 가격이 하락하진 않지만 내년 금 가격 상승은 저희들은 평균 가격이 2,020달러로 보고 있어요. 온수당. 네. 이 페이지 마지막 달러인 것처럼 그래서 올해 연초 평균 가격으로 보면 올해와 내년에 12%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어서 네. 유가는 30% 가까이 상승하고 네. 10% 상승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보통 금이 상승 네. 혹은 뭐 하락을 하게 되면 은이 더 뭐 더블로 뛰거나 더블로 내려앉는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은 가격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은 가격도 이미 오른 상태라서 네. 금을 안 사고 은을 살 거냐는데 최근의 동향 뭐냐면 네. 은 가격
크게 빠집니다. 네? 다시 한 번만요. 최근의 동향은 네. 금과 동시 하락했습니다. 아, 동시에?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네. 백신의 개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네. 공격적인 자산을 투자하고 싶을 거고요. 뭐 미국에 있는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경신치로 옮겼지만 반면 금과 은 동시에 하락한 겁니다. 아마 이제 금이 절대 가격이 계속 하락하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자, 미국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2%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2%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실제로 돈을 화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만약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금은 골드라는 거는 지난 50년, 100년간 네. 인플레이션이 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금바지를 굳이 어머니께서 주신 이유는 네. 결국 언젠가 이걸 쓸 때 물가, 그 당시의 물가를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은 그 결국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요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금 가격도 빠지는 않는다. 근데 WTI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금은 뭐 강부합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임팩팅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개인 이제 투자하신 입장에서도 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꽤 가격이 비싸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금을 안 갖고 있다면 투자의 뭐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안 갖고 있다면 금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맞다고 혹시 지금 상황에서도 판단하세요? 아니면 금 가격 조금 더 하락한 다음에 뭐 가져가더라도 그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의 어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금은 결국 헤지용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경기 민감 종목 주식 또는 원유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대부분의 투자는 거기 하는 거고 네. 혹시 금은 내가 어떤 일에 대비하기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금은 지금 가격 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추가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옛날 분은 아니죠? 그 어머니가 금반지 주던 게 언제적 얘기냐고 지금 저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드라마에도 나오고 저도 금반지를 했지만 금반지가 주력은 아니었겠죠, 결혼할 때. 아, 그러셨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금 같은 경우는 그런 헤지의 목적으로 분명히 수요도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한 해도 그렇게 막 폭락하거나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러 원자재 가운데 전 구리 쪽에 좀 관심이 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구리라는 게 결국 우리 전 인류가 막 산업적으로 많이 좀 발전하게 되면 여튼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혹시 구리 가격 예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나요? 일단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구리 가격이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평균 구리 가격을 6,600달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왜 오른 겁니까? 도대체 이 경기 상황에? 기본적으로 구리 가격 자체가 올랐던 거는 한 상반기에 오르지 않았고요. 네. 상반기에 않았고 네. 하반기 올랐던 거는 경기 기대감이죠, 사실은. 사실 유가도 보시면 마이너스 37불에서 지금 플러스 44불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거의 70불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바닥에서, 바텀에서 네. 고쪽 보면. 그러니까 결국 구리도 결국 3분기부터는 그러니까 저도 7월 바닥으로 이후로 네. 올해 내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구리 가격도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구리는 분명히 상승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원자재를 볼 때 저는 여전히 이제 잠시 뒤에 원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원유가 매력적인 건 유동성도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니멕스에 보면 원유를 매개체로 한 원유를 기초전선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훨씬 큰 규모 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있겠고 ETF도 더 훌륭 구리로 만든 ETF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양성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구리도 좋아지지만 아직 역으로 개선해보면 네. 가장 잘 쓰는 에너지는 역시 원유입니다. 사실 운송용, 수송용, 전기, 가스, 에너지 모든 게 원유로 되어 있다고 아직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원유 수요와 원유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들이 사실 원유 혹은 뭐 구리 뭐 이런 거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예예. 예, 예. 좀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 원유 ETF 아니면 구리 ETF 이런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ETF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사거나 구리를 산다는 거 뭐 있겠죠. 그 고물상 가서 구리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안 되는
소리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원유는 우리나라에 뭐 다이나 금융 또 타이거 ETF처럼 이렇게 네. ETF 상품 뭐 아니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리맥스 ETF 구리로 된 거 뭐 리버스도 있고 뭐 인버스도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유가가 빠질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인버스 상품까지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유 상품에 대해 투자하면 ETF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금속 쪽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도 많고 찬찬히 이제 하나하나 들어볼 내용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전화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만 저희가 좀 듣고요. 예, 예. 오늘 못한 소식을 뭐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오셔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예. 좀 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네. 한 말씀만 한 시간이니까 한 네, 말씀만 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원자재는 제국주의 산물입니다.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당연하죠. 100년 전, 200년 전에 네.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아시아 쪽을 지배했던 건 그 많은 농산물, 원유, 화학 그다음에 금속을 강탈해 왔고 네. 그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런던 맨사 익스체인지가 만들어졌고. 네. 미국에서는 리맥스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와서 뭐 이데올로기인 접근이 필요 없지만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원자재에 대한 전문의 투자가 매우 얇죠. 어쩔 수 없이. 네.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주식 다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네. 원자재에 대해서 어떤 시장 그리고 거기에서 가격 메커니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네. 만큼 아니면 그 이상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그 이런 원자재로 돈 버는 것도 괜찮습니까? 투자 수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보다는 네. 단일 어떤 데이트레이딩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있다면 원유 ETF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컨텐고라고 전문 용어 죄송한데 선물 가격 네. 선물 가격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게 아니 내년 당장 백신을 맞아도 비행기를 못할 수도 있는데 유가가 왜 올라가지 물어보시거든요. 네. 결국 유가는 뭐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페이퍼 거래를 할 때 백신을 맞아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 내년 하반기 내년 12월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원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원유 선물이거든요. 네네. 그 가격이 많이 폭등하게 되면 지금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차이가 바로 콘텐고라는 건데 네네. 그것이 벌어지면서 선물 가격, 퓨처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네. 지금 팝 가격이 뒤에 따라가서 유가가 강세가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현물 가격이 이제 경기를 반영 좋아지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네. 오히려 방향성을 맞는다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오히려 좀 보고 있고 꼭 관심은 그냥 경기에 동행하거나 경기에 후행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분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요성만큼 오늘 좀 인식을 시켜주셨고요. 예. 콘텐고 반대가 백오데이션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 전화 연결은 이렇게 좀 짧게 좀 하고요.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B증권의 백영찬 기업분석부 소재팀장님이었습니다.